자, 대회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회전을 많이 쓰면서 지금 두께를 아,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자, 키스가 딱 빠질 만큼의 두께가 중요합니다. 네. 자, 자, 횡단샷입니다. 대회전 치지 않고, 네, 횡단샷 들어갑니다. 자, 리버스로, 네. 26대 23, 이제 넉점 남겨두고 있는 최성원. 자, 한숨을 쉽니다. 자, 대회전 치지 않고, 그렇죠. 네, 지금은 최대한 횡단샷을. 위쪽에서 많은 회전력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득점 확률을 높이는 거죠. 네. 네. 부산 당구연맹의 최성원 선수, 2009년 제4회 이상천배 춘천오픈 준우승에 기록을 했고요. 2008년 유니버셜배 제3회 스리쿠션 대구오픈 우승에 빛나는 최성원 선수입니다. 물론 뭐 실수할 수도 있지만 초구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그 불암자 선수가 인터뷰 도중에 했던 얘기가 본인이 연습 과정 중에 하루에 50회 정도의 그 초구를 연습을 한다고 그 얘기를 했었죠. 초구만 따로 시간을 빼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만큼 초구가 이제 득점을 포함해서 포지션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뭐 3점에서 약뭐 7점, 많게는 뭐 10점 이상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죠. 예. 참고적으로 현재 지금 대한민국 랭킹 1위부터 5위까지 네. 현재 1위가 김경률 선수, 2위가 최성원 선수, 3위가 허정환 선수, 4위가 강동국 선수, 5위가 이충복 선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잘 치는 선수들의 그 성적을 살짝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네. 거의 뭐 대부분 대회에서 일단은 뭐 32강, 16강, 8강, 16강, 8강 이상의 성적들은 항상 거두었어요. 자, 아, 지금 좋습니다. 최성원 선수, 네. 최성원 득점. 자, 아주 잘친 샷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밖으로 돌리기가 득점 진로 자체를 만드는 것보다도 저 빨간색 공의 키스를 저 사이로 자 의도적으로 뺀 거죠. 네. 예. 그 자. 사이를 노렸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저도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칠 때는 저런 공들이 그냥 저렇게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도 모르고 일단 쳐서 빠지면 좋은 거고 예. 키스 나면은 뭐 나는가 보다 했는데 저런 분들까지 미리 다 예상을 해서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빈 쿠션까지 깨끗하게 들어가네요, 최성원. 그렇죠. 지금 경기 초반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예민한 코너에서 생기는 각을 정확하게 지금 빈 쿠션으로 성공했어요. 예. 자, 저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변화가 적게 생길 수 있는 두께를 선택하다 보니까 좀더 얇게 되면서 미스가 났네요. 자, 최성원 선수 자세가 상당히 좋죠? 네, 미동이 없네요. 네. 뭐, 옆으로 기본적인 돌리기. 자세 네. 모양도 좋지만, 뭐, 김경률 선수, 최성원 선수 모두, 가장 기본기에서 중요한 부분인, 예비 동작과 본 동작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 몸의 다른 부분에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눈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당구 경기는 확률 경기이기 때문에, 득점 확률에 각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을 최소한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선수들이 브릿지를 선택을 할 때도 가급적 편한 자세가 나오는 브릿지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연속 득점, 최성원. 자, 지금도 대표적인 그 바깥으로 돌리기 포지션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빨간색 공을 코너 쪽으로 보내고 자, 그 다음에 내 공이 돌아서 득점이 되는 건데, 자, 너무 뒤쪽으로 맞는 바람에 지금 공이 안 좋게 됐죠? 예, 아, 지금은 고민이 많이 되겠어요, 최성원. 그렇죠. 자, 2이닝에 2득점, 그리고 3이닝에 2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하게 쳤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정확해요. 타점에 약간 아랫부분을 쳤나요? 그렇죠.
성훈 선수. 자, 옆으로 돌리기. 네, 들어갑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자, 지금도 뭐 오른손 그립이 자, 그 그립 모양 그대로 유지되면서 마지막에 살짝 악력만 쓰죠. 네. 네. 계속 그 붙잡고 있네요. 기분을. 그렇죠. 예. 네, 저럴 때 그립 모양을 아주 많은 경험을 쌓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그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저런 밖으로 돌리기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최성원. 그렇죠. 자, 그리고 브릿지 부분에서 이제 섬세한 플레이가 필요한데요. 네, 길게. 좋습니다. 좋아요. 과거에는 뭐 선수들이 이런 큰 시합에서 서로 이제 실수들을 하게 되는 부분을 자기의 찬스로 만들어서 경기를 이제 주도해 나가는데 네. 요즘은 이제 저런 부분에서 만약에 실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흐름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죠. 아. 네. 특히 이런 8강전이나 4강전, 결승전 이런 결승 토너먼트에서는 더욱더 뭐 통하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국제 무대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저런 온 찬스에서는 성공은 물론이고 다득점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비껴치기. 좋습니다. 최성원. 자, 이번에도 포지션이 됐나요? 자, 지금 밑에서 쳐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은 아쉽죠. 네. 지금 이제 노인 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네. 각도를 만들어냈죠. 자, 한국 당구 원로회 회장님하고 당구 용품협회 회장님하고 나란히 앉아서 또 관전을 하고 계시네요. 네. 최고의 지금 매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횡단샷 들어갑니다. 아까 전에 실패했던 그 횡단샷이 이번 화려하게 들어갑니다. 물론 뭐 다른 스포츠들도 많은 이제 그 스포츠인들이 연령대별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당구만큼 남녀 노소 모두가 평등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운동이 없다고 봅니다. 네. 뭐 주변에 당구 동호회들이나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전통이 오래된 또 그런 동호회들도 있는데 아주 뭐 연세가 70세 이상 되신 그런 원로분들부터 포함해서 뭐 10대 학생들까지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동호회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남녀 대결을 펼칠 때도 뭐 몇 점 두고 시작하는 그런 당구는 별로 또 의미도 없어요. 네, 네 그렇죠. 자, 좋습니다. 최성원. 오차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유난히 최성원 선수가 왼손으로 스트로크를 많이 하네요. 예, 이것저것 참 많은 샷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네, 지금 왼손샷. 네. 1점. 정확합니다. 그렇죠. 선택 자체가 지금은 왼손으로 시도해도 될 만큼 지금 아주 자연스러운 진로였죠. 예. 11대 11. 결국 동점이 됐습니다. 자, 왼손도 역시 자, 치는 손을 제외하고는 또 미동이 없었습니다. 자, 저렇게 하나를 풀어내게 되면은 자, 그다음부터 이제 찬스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자, 옆으로 돌리기. 자, 스핀샷으로. 네, 좋죠. 자,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성원. 자, 저 흰색 공이 2단으로 왕복을 하면서. 자, 저 반대편으로. 자, 쓰는 거 보세요. 네.
포지션 뭐 정말 좋죠. 네, 박수로 네. 돌리기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과 맞았는데요. 최성원 연속 3득점을 하는군요. 그렇죠. 지금 빨간색 공을 두껍게 쳐서 키스를 빼고, 자, 그 다음에, 자, 각도를 직접 선택을 했죠. 네. 자, 김경률 선수가 또다시 역전을 허용을 했고요. 자, 지금도 좋아 보입니다. 자, 지금, 최성원 선수의 브릿지가 레일 뒤편에서 지금, 네, 옆에서 보는 장면이면 더 좋을 텐데, 자, 지금 큐를 수평을 최대한 해서, 지금 시도를 한 거죠. 예. 그렇게 브릿지. 내공이 레일에 붙어있을 때는, 그렇죠. 나오네요. 네. 예. 지금 회전을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들었는데, 최대한, 큐를 수평을 해야지만이 두께에서 실수가 덜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회전을 줄 때는 스트로크를 자칫 약하게 하게 되면은 두께의 변화가 이제 생깁니다. 진로 변화. 자, 그리고 최성원 선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밖으로 돌리기. 자, 들어왔습니다. 네. 깔끔하죠? 예. 자, 5점차 그리 커 보이진 않는데요. 자, 얼마 전에 제가 그 물론 지금은 시합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과거에 언더그라운드에서 뭐 짝대기로 통하는 그런 선수를 잠깐 만난 적이 있었는데 짝대기 예. 네 그만큼 뭐 내기 당구라든지 이런 당구 실력으로 대한민국에서 또 한때 알아줬던 그런 선수인데 물론 실명을 밝히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 선수의 일화가 부산으로 한번 당구를 치러 갔는데 뭐 지역에 잘 치는 선수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선수가. 워낙 서울 선수들이 잘 치고 하는 시절이라 뭐 한 5, 6년 전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최성원 선수가 나타나서 같이 경기를 해봤는데 예. 최성원 선수가 경기를 해서 28번인가 싸워서 3번만 이기고 아하. 나머지는 거의 지고 지거나 비기거나 그래서 마지막 날인가 한번 이기고 나서 뭐 당구를 더 이상 이제 안 친다고 도망을 왔다는 뭐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만, 네. 그만큼 최성원 선수가 그 당시 이제 지방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마추어 시절부터 유명했던 선수죠. 예. 자, 지금도 연속 득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최성원 선수가 5, 6년 전이면 이제 막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던. 그 시절이었겠군요. 그렇죠. 최성원 네. 선수가 2004년도쯤에 네. 이제 데뷔를 해서 그 전에 바로 데뷔를 했는데 그때 청주 오픈 같은 지방 대회에서 이제 입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 바로 전국 대회 이름을 날리기 시작을 했죠. 자, 제가 주인공은 없습니다. 김현선 선수가 바로 5점을 맞은 이후에 예. 지금 또 연속으로 지금 4점을 쳤죠. 예. 이렇다니까요. 김경률 선수가 잘 치면 꼭 최성원 선수도 잘 치고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키스를 빼기 위해서 예. 자, 두껍게 자, 그다음에 회전력으로 두께하고 타점에 실수를 보였는데 자, 김경률 선수 지금 비슷한 경우가 나왔네요. 자, 녹점차 밖에 나지 않고요. 최성원 선수의 샷입니다.
자, 밑에부터 맞아야 되는데 들어갔네요. 야. 맞았습니다. 황희세한 각이었는데 네. 아주 좋은 샷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같은 리버스핸드 많이들 시도를 하는데 빨간색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저렇게 레일에 가깝게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자 각을 정확하게 예. 들었다는 얘기죠. 저 선 아니고서는 참 들어가기 힘든 샷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자신감을 갖고 계속 치는데요. 최성원 2점 연속 2득점 다시 쫓아갑니다. 21대 20. 뭐 축구공 같은 득점 확률이죠.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돌아서도 맞을 수가 있는 거고 장축부터 맞아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 공이었죠. 네. 자, 입사각 반사각으로 좋아요. 네, 들어갑니다. 지금은 1점도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뭐 거의 입사각 반사각으로 지금 횡단샷을 정확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이 거의 붙어 있었는데요. 자, 지금은 일목적구를 맞으면서 약간 사실 저런 부분들이 지금 김경규 선수도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죠. 왜냐면 그렇죠. 이런 월드컵이라든지 국제 경기에 나가게 되면은 테이블 파악을 완벽하게 해서 저런 빈 쿠션들 아까 같이 실수했던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득점으로 이어 나가야지만 됩니다. 1점. 자, 짜냈습니다. 바꾸리 돌리기 최성원 동점이 됐습니다. 22대 22. 또 한 점 차.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 최성원 선수의 대회전. 자, 지금 약간 두껍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사실은 지금 마지막까지 나왔네요. 네.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지금 타점을 아래에 겨냥했는데 실제로는 그 타점보다 약간 더 위에가 맞았어요. 예. 예, 자칫 지금 직접 빨간 흰색 공을 건드릴 뻔했죠. 자, 네. 복합횡단으로 지금 자, 득점 한 개를 만들어 주세요. 아, 또 역전됐습니다. 최성원 그리고 지금 자, 어느 정도 기회가 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얇은 두께에서 키스를 빼놓고 회전력 조절로 지금 각도를 만들어낼 그럴 예정이죠. 자, 가볍게 저 뒤쪽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자, 두께 잘 맞으면은 자, 득점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포지션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25대 23. 자, 직접 치질 않고 네, 오히려 네. 지금 오히려 선택을 잘한 겁니다. 직접 쳤으면은 저 흰색 공을 반대편 코너로 몰고 가기 때문에 네. 서로 포지션이 안 좋아지죠. 자, 25대 23, 5점만을 남겨두고 있는 최성원이고요. 자, 자세가 나온다면 지금 대회전도 가능한 공이죠. 네. 자, 대회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회전을 많이 쓰면서 지금 두께를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자, 키스가 딱 빠질 만큼의 두께가 중요합니다. 네. 자, 횡단샷입니다. 아, 대회전 치지 않고 네, 횡단샷 들어갑니다. 자, 리버스로, 네.
26대 23 이제 넉점 남겨두고 있는 최성원 한숨을 쉽니다. 자 대전 치지 않고 그렇죠. 네, 최대한 위쪽에서 많은 회전력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득점 확률을 높이는 거죠. 네. 네. 자 긴장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김경률 선수입니다. 이 최성원 선수 정도 되면 자 글쎄요 포지션만 괜찮아진다면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길게 장축 맞고 자 돌아 들어가는데요. 자 이게 좋아요. 정확하네요. 네. 여기다가 또 포지션까지 또 만들어냈어요. 아하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최성원 선수 지금 연속으로 5득점을 했지만 자 지금 이거를 자 이어 나가서 여기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 됩니다. 네. 자 선수로서의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자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일 텐데요. 그렇죠. 이 세계적인 탑클래스 선수로 가기 위해서는 자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또 쳤습니다. 연속 6득점을 하는데요, 최성원. 자 이것이 이 선수들의 무서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금 빨간색 공은 나름대로 볼까요? 지금 예. 2단으로 반대편 코너 쪽에 포지션이 됐는데 예. 지금 이목 쪽부가 조금 아쉽게 맞았어요. 자 어렵습니다. 최성원 예. 자 횡단샷을 성공을 잘하면은 자 다음 공까지도 자 글쎄요 최성원 선수가 악수를 하러 일어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뭐 김정인 선수가 스트로크 하는 순간 네. 최성원 선수는 이제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자 일어났는데 예. 야 이게 자, 안 그런데, 들어갔네요. 네. 29대 28에서 지금 넣지 못했던 김경률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최성원 선수 어쨌든 기회를 지금 잡았는데요. 자 이건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자 횡단샷이고요. 자, 들어갑니다. 29대 29 동점. 자 이런 극적인 상황이 이 최성원 선수와 김경률 선수의 대결에서 자 결국은 벌어졌네요. 자 그리고 이 지금 포지션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약간 고개를 흔드는 것으로 네. 자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최성원 선수. 지금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공이 있었어요. 대회전도 네. 어렵고 자 쉽지 않은데요. 예. 두 선수 정말 오늘 흐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지금 시간도 지금 5초. 네 지금 뭐 타임아웃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타임아웃을 요청했을 겁니다. 네. 네. 자, 이 자, 본인들로서는 지금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자, 지금 키스를 선택을 하나요? 자, 그런 것으로 보이죠? 자, 키스로서 자, 네, 잘 쳤어요. 자, 볼까요? 자, 여기서 맞고 나가야 되는데 옆으로 벗어납니다. 자, 여기저기서 상성이 흘러나오고요. 김현 선수가 웃으면서 참 잘했다는 듯한 예 그런 표정을 한번 네, 지어봤는데요. 선수 아주 그 네 최성원 선수 하지만 지금 굉장히 시도는 좋았어요. 얼마나 잘 네, 쳤습니까? 지금 뭐 다른 지금
약간만 길게 왔더라면은 길게 빠지더라도 지금 길이 있었는데. 예. 자. 아, 애교도 있네요. 두 선수 모두 뭐 지금 아주 긴장되는 순간에 예. 저런 여유도 보여주고 재밌습니다. 가능한가요? 자, 29대 29 또 이제 자, 대회전을 네. 김경률 선수가 지고 있습니다. 자, 대회전. 아, 대회전. 팀이 나오나요? 방향 지금 방향 좋은데요. 네. 김경률 선수가 끝을 내는군요. 아, 이 친구와의 맞대결 김경률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